마음의 준비 다 됐지? 이쁘게 수술해줘. 나 아직 비키니 입고 싶으니까. 이 아줌마가 꿈 깨. 수술 장소가 얼마 만한데 비키니 타령이야. 아줌마로 막 퍼져가는 너 골려주고 싶었다. 왜? 환자 기분이 좋은데 수술 잘 되겠어. 마치카 선생님. 그럼 마치 시작하겠습니다. 병원장님 기침이 심하십니다. 가래 염증 소견보로 검사 보냈는데요. 폐렴 같다고 합니다. 폐렴? 네. 바이러스성 폐렴 같다고. 겐사의 크라보스지. 빨리 오더 내려. 네. 아! 누를 때 아파요? 뗄 때 아파요? 뗄 때 아파요. CT 결과 나왔습니다. 이거 앞배인데. 외과에 연락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. 수술방 알아보고요. 네. 선생님, 저기 앞배면 충수염이요? 겐사이 글로브 양을 늘려야 하나? 이 폐렴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? 그러게 말입니다. 네. 어, 여보. 응급실에? 어, 충수염. 어, 그래, 금방 내려갈게. 저, 부장님, 저 집사람이 충수염으로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요. 잠깐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그래. 안 돼요. 혈압 떨어져요. 피는 더 달았어요? 피셀라인 퍼붓고 있어요. 지혈 좀 해봐요. 이러다 환자 죽겠어요. 저긴적 출혈 때 장골 정맥을 자른 것 같은데. 아, 미치겠네. 외과 담도 폐쇄 수술 끝날래 멀었대요? 뒤에 못 나오신대요. 인공호흡기에 달린 구급자는 집에 됐어요? 하나 있는 거 지금 서울로 환자 이송 중이랍니다. 아, 미치겠네. 안 되겠어요. 광희대병원 흉부외과 걸어서 김태진 교수 찾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김태준입니다. 나 송수희야, 산부인과. 어, 수희야. 어, 오랜만이다. 웬일이야? 너 당장 춘천으로 좀 와줘야겠어. 춘천? 지금? 조민아가 난소암 수술 받다가 자궁적 출혈 내가 장골정맥을 찢은 것 같아. 장골정맥? 이 병원에 혈관 수술해줄 흉부외과, 혈관외과 서전이 없어. 미날 쏠래도 인공호흡기 달려있는 앰뷸런스 수배가 안 돼. 네가 지금 당장 와줘야겠어. 미나, 이러다 죽겠어. 죽긴 누가 죽어? 너 인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앰뷸런스 타고 당장 와. 대답해. 올 수 있어? 없어? 어. 가야지. 간다, 간다. 김태준, 왜 그래? 죽다니. 아, 미나가, 조민아가 수술 받다가 장골 정맥이 찢어져서. 뭐? 어디서? 어느 병원에서? 춘천 병원. 죽었대? 아니요. 저보고 빨리 와달라고
거기 혈관 꿰매줄 서전이 없는 병원이랍니다. 아 근데 여기서 수술 안 받고 왜 춘천 가서 수술을 받아? 빨리 앰뷸런스 가봐. 잠깐, 이은성 데리고 가. 예? 이은성이라도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될 거 아니야? 아, 예. 예. 뭐해, 빨리 가. 어, 괜찮으세요? 어. 김태준이 보냈어? 그럼 안 보낼 수 있냐? 조민아 교수 장골장맥 찢어졌는데 꿰맬 서전이 없대잖냐. 아, 근데 이해가 안 가네. 왜 여기서 수술 안 받고 거기서 받았을까? 어? 선배. 그 소문 못 들었어? 뭔 소문? 아, 둘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에 있대잖아. 뭐? 대학교 때부터 둘이 있게 사귀는 관계였는데 김태준이가 처가댁 신세를 좀 볼 요량으로 다른 데로 장가를 가버린 거야. 그러면서도 이 조 선생이랑은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거지. 아이 자식 진짜 미쳤네 이거. 그나저나 큰일 났다. 김태준 와이프 중수염 수술 끝난 다음에 김태준이 찾을 텐데. 너 왜 이 얘기를 지금 해? 진작 알았으면 내가 갔든지 했지. 병원장은? 아, 이식 선배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가.